여기 이거 안 해. 어, 너 메이크업 잘했네. 다시 Welcome to US room. 영화 보러 갈 건데 그 전에 메이크업이라 할 것도 사실 없지만 아 더워 가보겠습니다. 뭔가 웃기다. 앉아서 할래. 에이 이거 안 해. 일차적 선크림 발름 제가 쓰는 거예요. 안 넣는데? 아니 이거를 필요가 없어. 앞머리가 지금 좀 짧아서 패스. 근데 여름에 피지 분비량이 많아서 파우더를 해줘야 돼요. 뷰티 유튜버 아니야? 뷰티 유튜버 아니에요. 저 외출 준비하는 거예요. 뷰티 너튜브. 뷰티 너튜브. 그리고 아 바보다 파우더 먼저 했으면 안 됐지만 괜찮아요. 뭐든지 다 순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예요. 샤샤는 영화 보러 갔고요. 굿바이. 오빠이. 다음으로 할 것은 사실 아이브로우였거든요. 근데 제가 아이브로우를요? 보세요. 부러졌어요. 그럼 이 심을 잡고 해볼까? 샤프닝 된 이 심을 가지고 도전? 되냐고 이제. 유시야! 어? 사실 저는 메이크업 엄청 못해요. 똥손이라 그러죠. 응아손. 나도 여자랍니다. 제가 이제 이 섀도우를 쓸 거거든요. 이 톤으로 할까요? 이 톤으로 할까요? 오늘은 핑크다. 답정 너? 눈 앞쪽에 음영을 좀 넣어볼게요. 제가 사실 이런 걸 처음 찍어봐서요. 짠! 입술을 살짝 연하게. 오늘처럼 내뚜럴한 날에는 이런 립스틱을 써줘야 해요. 오렌지. 오렌지 색깔 이렇게. 이 아까 썼던 섀도우로 치크를 해야겠어요. 치크. 좋아요 좋아요. 망한 것 같은 느낌스가 살짝 있지만 괜찮아요. 개성시대거든요 요즘. 내 메이크업 히히. 샤샤의 과즙 메이크업 나가야지 이제. 안녕. 맞나 이렇게 하는 거? 그럼 이따 밖에서 봐요. 안녕. 어때요? 나의 메이크업 매력이 보이나요? 아! 날씨 너무 좋아! 재밌네 이거. 오늘 날이 되게 좋아요. 햇빛이 쨍쨍. 선크림 바르고 나오길 잘한 것 같아. 아 맞다 그치. 저거 제 건가 봐요. 여기다가 써놓고 택시 들어오는 길에 롤을 미치친. 이건 안 되니까 홍삼 먹어야겠다. 이건 제가 진짜 평소에 진짜 먹는 홍삼 잘립니다. 어, 나 메이크업 잘했네. 물을 빼보겠습니다. 오! 굿 굿! 제가 맨날 샵 가면 먹는 밥이 있어요. 밥집. 근데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해가지고 컴백하면 저거 새벽에 샵 갈 때도 맨날 거기 가서 밥 먹고. 과연 뭘까요? 요즘 제가 빠져있는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경기도 사투리요? 그렇대요 시방.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구만. 아니요, 저 공부 잘했어요. 근데 아 공부 잘했으면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으면 화장실 갈 때 체가 안 들고 왔어요? 저는 이게 이름이 뭐요? 저는 아이돌 그룹인데요. 오마이걸의 유아라고. 오마이걸 왜 찾아봐야 되겠네. 저희 꽤 유명하답니다. 요즘에 1위 가수예요. 네, 저희 1위 가수입니다. 맞아요, 1위 가수예요. 아, 여기서 그러면 조금 안전한 곳 선생님 갈게요. 아, 네, 아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많이 파세요. 많이 파세요? 많이 태우세요. 자, 밥 먹으러 갑시다. 제가 맨날 스케줄만 있으면 오는 곳이에요. 짠! 밥 먹어야 돼요. 나 혼자 오늘 데이트 안 해. 영화관으로 가서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이따 봐요. 제가 무슨 영화 보게요? 여기는 코엑스 몰이고요. 평소에 자주 여기로 쇼핑하러 와요. 우와 이거 봐. 뭐야? 어떻게 해야지? 이게 다 나오지 않지만 이 미니언즈, 샤샤, 샤니언즈, 쌀이. 엑시트 요즘 재밌다던데. 엑시트 뭘까? 자, 기계 앞으로 왔어요. 아, 나 기계치인데. 자, 기계 출근. 티켓 구매겠죠? 엑시트를 선택하겠어. 티켓 출력. 내가 했어요! 저 이걸 모바일로 처음 뽑아봐요. 그럼 이제 팝콘 먹어야 되는데. 밥콘을 먹으러 갑니다요. 뭘 먹으면 이걸 주는 거지? 아니, 어떻게 하면 저 마이펫의 이중생활 받을 수 있어요? 저 콤보가 있는데요. 귀엽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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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자분들은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가수 일을 하고 있지만 연기라는 장르도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완전 어쩜 그렇게 연기를 다들 잘하시는지 완전 보고 완전 감탄했잖아요. 나도 언젠가는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와, 이제 영화도 재밌게 봤겠다. 유후! 룰루, 홀라, 홀라. 이제 코엑스 몰에 갈 거예요. 어디더라? 일단 사람들이 많이 가는 쪽으로 가봐야겠다. 큰일 났어요, 여러분. 진짜 길을 못 찾겠어요. 진짜 자주 오는데 말이죠. 올 때마다 길을 잘 못 찾아요. 에일랜드다! 에일랜드 찾았어요! 제 에일랜드부터는 길을 알아요. 아, 나타났다. 아, 찾았어. 후드티 갖고 싶어요. 크게 입으면 이쁘니까, 후드티. 아, 오늘
너무 이뻐 갖고 싶어. 이거 두 개 다 살까 봐요. 아이돌이랑 연두비. 제가 연습복으로 이걸 입고 나온다면 여러분 눈치채시겠죠? 바로 이곳에서 산 걸 거예요. 근데 저 여기 보는 것마다 다 갖고 싶어요. 큰일 났어. 나 이 초롱초롱한 눈망울. 저 그때도 여기 와가지고 엄청 돈 많이 쓰고 왔거든요. 저는 연습복 사는 걸 진짜 좋아해요. 너무 이뻐. 이거 뭐지? 너무 이뻐요 이거. 와, 컨버스 미안. 아디다스 너무 이쁘네요. 어디까지 사도 된대요? 어디까지 사도 되는 거죠? 하나 정도 되죠. 그쵸, 하나 정도 되잖아요. 나머지 체크하도록 하고. 여러분 저 지금 큰일 났어요. 너무 다 갖고 싶어요. 이것도 너무 갖고 싶다고요. 일단 아까 그 민트, 아니 이거 뭐지? 왜 이렇게 귀여운 거지? 너무 귀엽잖아. 너무 귀엽잖아요. 정말 한 여기서 한 50만 원 이상 살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아까 그 신발을 찾아야 돼. 되게 예쁘다고 했던. 검정색도 너무 예쁘다. 이거 삼바로즈래요. 삼바로즈. 은근 얘가 예쁜데? 아 근데 저 지금 꽂힌 옷이 있어요. 일단 저 후드티를 사야겠어요. 어쩔 수 없겠어요. 절대 충동구매가 아니라 저희 연습복을 연습을 위해서. 이따가 연습 안무 레슨 있으니까 입고 하면 되겠다. 살까? 말까? 어떡하죠? 일단 보류. 오늘 제가 골랐던 걸 다 사면 한 60만 원 이상 나올 것 같아요. 하나는 근데 피디님이 사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는 빼고 하면 갖고 싶어요. 피디님 이게 이뻐요? 이게 이뻐요? 올블랙 이 신발 딱 신어도 예쁠 것 같지 않아요? 솔직히 화이트는 많으니까 블랙 다시 대봐야겠어. 이게 너무 이쁘다. 얘 살래. 이건 진짜 다리가 엄청 길어 보이는 핏의 신발이야. 이게 이 복숭아뼈가 보이면 발목도 얇아 보이고 다리 길어 보이잖아요. 사야 해. 신발은 피디님이 사주셨다고 하셨거든요. 신발은 피디님께서 샀고 나머지 거 제가 할게요. 준비됐어요. 저희 신발은 따로 결제할게. 피디님 가게. 네. 너무 좋네요. 오케이. 피디님 저 간소하게 하나만 샀어요. 제대로. 컨버스 매장은 못 가겠네요. 이렇게 쇼핑도 했으니까 저 이제 코엑스 몰에서는 시간을 정리하고 제가 레슨이 있거든요. 댄스 레슨이 잡혀있어서 오늘 댄스 레슨 하러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거기서 봬요. 안녕. 이거 갈까요? 훌쩍 넘어가. 이거 편집해주시면 제가 띄워볼게요. 안녕. 쇼핑하고 영화 보고 나왔는데 여기 게임장이 이렇게 있어요. 게임장 안 가볼 수 없잖아요. 아!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게임장. 우와 여기 너무 잘 된다.